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항까지 이제는 더 이상 봐도 놀랍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 챗GPT 요즘 그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 챗GPT인데 그만큼 많은 것을 알려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인류를 노동 없는 그야말로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로봇공학자이시죠. 공경철 박사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지 그 예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아 이런 게 로봇이구나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봇 하면 뭐 요즘 빠질 수 없는 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중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요. 바닥에 있는 뭔가를 집어서 저렇게 계단을 사뿐사뿐 올라서 점프도 하고 방금 점프하는 게 머리는 부딪히지 않도록 그 점프하는 게 또 핵심이거든요.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요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거 보면 아 저거 영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는 아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애완동물 같은 애완 로봇인데요. 그 일본에서 만든 아이보라는 로봇입니다. 보시면 진짜 강아지랑 같이 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애완동물의 그런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저게 뭐 같나요? 펭귄! 네, 펭귄 로봇인데요. 보시면 진짜 펭귄의 모습을 굉장히 닮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헤엄을 하고 뭐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모션이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많이 구현이 되죠. 또 보시면 요즘 뭐 최근에 뉴스에 벌이 아주 많이 줄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맞아. 인간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그렇죠. 먹거리 문제가 정말 치명적인데 로봇으로 벌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작은 거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예. 네, 저 끝에 이제 꽃 같은 데서 이렇게 암술 수술에 있는 그거를 이제 묻히고 다니면서 그 실제 벌의 역할을 좀 대신하기 위한 네, 저런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생각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나왔네요, 로봇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안 나왔죠. 중요한 게 뭐죠? 영화에서 봤던 그런 로봇들이 안 나왔죠. 이야, 그렇죠. 이게 네. 나와줘야죠. 로봇 하면 이게 나와야죠. 네, 네 로봇 하면. 맞아요. 예. 저게 나와야 됩니다. 저기 문구가 딱 써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반대하든지. 이야, 우리말로 가슴이 뜨거우시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너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뭐 아, 이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이언트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 굉장히 큰 로봇이 소개된 바 있는데 저 로봇으로 뭔가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뭐 뭔가를 막 이렇게 짐을 들어 날르는 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최근에 좀 유명해진 로봇들인데요.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저 로봇은 뭔가 아주 역동적인 동작을 하는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표정 하나하나가 계속 움직여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문장에 들어있는 감정을 이제 얼굴의 표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더 이게 컴퓨터가 그냥 뭔가 문장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 감성과 감정까지 더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와, 그럼 진짜 재미없는 얘기 들으면 표정 관리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네. 저렇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봇한테 사람들이 참 짓궂어요. 뭘까요? 뭐죠? 인류를 파멸시킨 생각이 그렇죠. 있냐? 로봇은 인류를 파멸할 생각이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네.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떤 말을 했어요? 네, 그건 이따가 AI 전문가께 야, 그냥 아주 그냥 토스가 잘 되시네요. 네. 아주 그냥 예. 저는 오늘 나쁜 역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대답을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이건 또 방송인데 네, 이렇게 실제로 로봇에 대한 경계심도 꽤나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뭐 최근에 전쟁을 겪으면서 드론의 위험성,
그다음에 뭐 무인 시스템의 어떤 뭐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는 로봇 기술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무인화를 한다는 거에 로봇 기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일반 어떤 로봇 시스템에 무기를 장착을 해서 저거를 이제 무인 무기로 활용을 하는 이런 일종의 개발 또는 연구도 또 나라마다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뭔가 신기술 하면 빠지지 않는 형님이 계시죠. 아, 민호님. 그분. 아, 이분은 저희 지금 미래 설계소에 한 서너 번 지금 언급됐어요.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런데 나는 AI는 반대한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어요. 죄송한데 지금 이정원 박사님 표정 보셨어요? 네. 표정이 아주 몹시 안 좋으신데. 뭐 우리한테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로봇 기술이 이렇게 사람한테 뭔가 두려움만을 주는 존재는 또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만든 로봇인데요. 지금 나오는 저분이 장애인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고요. 그래서 예, 예. 이제 평소에는 휠체어만 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렇게 로봇을 입고 뭐 걸을 수도 있고 뭐 험지를 움직이면서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게 사실은 뭐 휠체어로서는 못 가는 그렇죠. 그런 장애물들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좌절을 줄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로봇을 입고 아주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을 할 수 있죠. 깨알 같은 자랑을 하자면 저희 팀이 저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국제 대회 1등. 이야, 이거는 뭐 이거 박수 쳐드려야죠. 일단 박사님도 같이 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 예. 소개 드릴 때부터 Made in Korea. 네, 네. 아, 네. 죄송한데 어깨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네, Made in Korea. 네, 넘버 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야, 로봇에 대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 로봇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로봇이 이렇게 우리한테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한테 이렇게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봇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좀 흥미롭게 보신 분이 옆에 계신 이정원 박사님이에요. 네. 예, 예. 재밌던데요. 로봇만 신기한 게 아니라 AI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에 글도 어느 예술가 못지않게 똑같이 쓰고요. 그림도 그야말로 진짜 다빈치만큼 엄청나게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AI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AI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분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원 박사님, AI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알려주시죠. 지난 10년 동안 가장 유명한 AI, 인공지능이 뭐였을까요? 알파고? 맞습니다. 예. 알파고가 몇 년 전이었죠? 한 5년, 6년 됐나요? 네, 그쯤 느낌이 예. 들죠. 2016년이니까 벌써 7년 정도 예, 예, 예. 됐습니다. 알파고 이전에 또 체스 챔피언을 이겼던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오. 인간 뭐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막 이런 네, 헤드라인도 네네. 나오고 난리 났었는데 그게 몇 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지금으로부터 아니면 알파고로부터? 알파고로부터. 정확합니다. 네. 오. 이야, 알파고 만만치 않겠는데 오늘. 정확하네. 알파고시네. 그러니까 알파고 나오기 19년 전에 딥블루가 나와서 체스 챔피언이 이겼단 말이에요. 19년 동안 겨우 바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파고 이후에 또 가장 유명한 챗지피티. 네. 친구 먹으셨다면. 친구 먹었죠. 그렇죠. 그 친구가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친구예요. 예. 챗지피티가 나오기까지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굉장히 넓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써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 속도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많은 분들이 알파고를 써보지 못하신 이유는 알파고가 네로우 AI이기 때문인데요. 예. 딱 한 가지만 잘하는 인공지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야별로 그 분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번역만 해. 사람 얼굴 인식만 해.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네로우 AI가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범용 AI.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챗지피티랑 어떤 대화 나누세요? 좀 다양하게 나누는데 주로 이제 최승희 아나운서 찾아줘. 최승희 아나운서 유명하니
챗GPT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 혹시라도 길게 칭찬을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나 유쾌하고 재미있고 크게 될 친구 이런 게 나올까 해가지고 네. 저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챗GPT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자기 이름 쳐보는 거 말고도 연애 편지 써보라고 제가 한번 시켰거든요. 예, 예. 굉장히 잘 씁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주고 네. 약간 추억거리 있잖아요. 롤러스케이트를 같이 타러 갔다든지 초콜릿을 주고받았다든지 몇 가지 키워드를 주고 연애 편지를 써줘 그러면은 그 추억들을 요리조리 그러니까 챗GPT랑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그냥 뭐 밥 먹었어 오늘 뭐 할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GPT 3라는 챗GPT의 엔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변호사 시험, 화학 문제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기똥차게 푼다는 거죠. 이야. 옛날에 생각했던 일반 인공지능의 초기 모습이 지금 챗GPT류의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반 인공지능 두 번째 단계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는 거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만 있다면 예.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얘가 조금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자기보다 점점 좀 나은 걸 만들다 보면은 예. 끝간데 없이 가는 거죠. 야, 그 정도 지능 폭발이 일어나면 초지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 지능의 총합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뭔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시점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특이점이 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이점이 왔다. 네, 특이점이 왔다. 그 어떤 결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네요. 그렇죠. 서로 사회를 구성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문명을 누적하고 축적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마지막에 보통은 느낌표로 끝나는데 굉장히 시작할 때보다 더 궁금하게 만들고 끝내셨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야, 네. 그런 미래가 참 어떻게 벌어질지 뭐 감히 상상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수석설계사분들의 좀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AI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봇 AI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태권브이, 그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언제 들었나 했는데. 예. 이제 AI 로봇이 이제 막 섞여 이야기하면서 사실 좀 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굉장히 많은 계산을 엄청난 계산을 했지만 사실 자기는 바둑돌 하나도 못 놔서 그때 사람이 대신 놔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게 극단의 AI라면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로봇인데 자기가 판단도 하고 이제 행동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또는 훨씬 뛰어넘게해주는 이렇게 친구처럼 그런 개념이 있는데 AI가 다루어지는 영화들은 모두 뭐 대부분이 암울하고 막 부정적이야. 씁쓸하고 찝찝하고 그래요. 뭐 터미네이터는 사람을 죽이지 않나 AI는 항상 내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고민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인간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뭐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사람 박사님.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그 마무리 멘트로 하려고 좀 아껴드려 했는데 이 처음부터 공격을 심하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부터 꺼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커 꺼내시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 요새 특히 ChatGPT 많은 분들이 친구처럼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 현상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뭐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손재주가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재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시도 쓰고 사진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외국어도 언어 장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공지능에 번역을 해서 해외여행가도 이제 언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다가옴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